이런 누추한 곳에 저를 하나도 안 보이네. 불렀어. 누추에서 불렀어요. 오늘 민희가 얼굴만 나오겠대요. 이렇게 모든 걸 가리고 나왔어요. 언니 생일 축하해요. 사랑해요.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에요. 민희님 죄송해요. 똥아리 선생님이 살짝 정은이 느낌. 태그한테 김정은 씨를 또 닮았다고. 아니 북한. 정은이 너무 말랐는데 그게 더 돌려받기 아니에요? 많이라도 좋게 해준 거야. 너 상처받을까봐. 이 형은 애기. 와. 모티보다 더 무겁다. 엄마 나도 모르고 썼는데 닮았네. 어? 이거 아래. 어? 어? 저리 가봐. 일로 와. 아니 위에는 왜 빠져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. 면접 보러 왔다가 붙잡혀가지고 여기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쪽이니까 한 점만 여기 안 들어가. 지금 못 고쳐요. 민정수 좀 닮았다는 소리 들었어요. 다크서클도 심한데. 다 많이 닮았죠 윤정수요. 저 이제 써볼게요. 뭐 닮았다는 게 나쁘진 않으니까요. 아니 말은 안 하게 이... 어? 감사합니다 SJ님. 오늘 정말 감업이라서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. 감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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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�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�감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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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�감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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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�감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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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�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
한 4월쯤에 좀 살 빠진 몸매로 한번 나와볼게요. 고생했어. 졸리면 말해야지 왜 말을 안 하니? 졸린 것보다 여기가 너무 아프네요. 편하게 소통하고 있네요, 애인처럼. 유튜브가 아프리카가 애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.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인생관이라는 거는 그냥 소통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. 그래서 여기 항상 앉아있잖아요. 저도 여자님 방송 여사친 만나는 기분으로 본다고요? 고맙습니다, 간호부단. 뭐든 내가 방송으로 인해서 많은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, 지금까지. 이런 모습, 저런 모습, 희한한 모습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게 무슨 나의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만들어준 것 같은 그런 게 방송이에요. 방송으로 이게 랜선이지만 응원해주고 할 때마다 내가 방송을 했기에 망정이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제가 항상 열심히 할 수 있는 이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고맙습니다. 진짜 제가 더 버틸 수 있게 구독 한 번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자TV 구독,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